자, 이어서 371쪽 가로 5번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에 따라 밑줄 끄시고 4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4명. 예, 4명. 이제 4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4명이 누구냐? 1번 건축주, 2번 설계자, 3번 공사 감리자 줄 거예요. 넘어가셔서 4번까지만 공사 시공자 4명. 4명을 묶어쳐 가지고 앞에다 건축 관계자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래서 건축법을 공부할 때는 건축 관계자면 몇 명을 의미한다고요? 4명. 나머지는 건축 관계자 아니에요. 알겠죠? 4명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건축 다 알죠? 공부했죠? 이렇게 대지가 있다.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라고 할 때, 이 건축할 때 관여하는 자들, 이네들을 건축 관계자를 하는데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 그쵸? 주인. 이 주인을 건축주라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건축주. 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걸 허가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가서, 건축허가권자한테 가서, 이렇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권 급여했다 그러면 허가 내주거든요. 이때 허가를 신청하려면 막무가내 갈까요? 서류 준비해서 갈까요? 서류 준비해야 되겠죠? 서류. 대표로 뭐냐? 설계 도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설계 도서. 알겠죠? 설계 도서. 이 설계 도면인 설계 도서는 바로 유자격자인 건축사가 해주는 게 있어요. 누가? 건축사. 그래, 보세요. 그래, 이 갑이라는 건축사가 있다 합시다. 이런 유자격자에게 이분이 의뢰해요. 나 이거 바로 10층짜리 쫙 건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짜잔 건축하려고 하는데, 바로 설계 도면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설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사 중에서도 설계준 사람 뭐라 한다고요? 설계자. 이분이 설계 도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도면 만들 때 뭐 규모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큰 것은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 뭐냐? 설계 도면은 그 뜻이 6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거기 설계 도서가 뭐예요? 거기 써졌으니까 읽어보시면 돼. 370페이지, 6번. 잘 안 나요? 가로 6번. 설계 도서란, 란자 써요. 설계 도서란. 그래, 설계 도서라고 하는 것은 쭉 가서 보면 공사용 도면, 하나 줄 것이고, 구조 계산서, 시방서, 마지막 공사에 필요한 서류, 이 정도. 그래,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대해 필요한 공사용 도면,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한다라는 설명서, 시방서, 그리고 구조 안전을 위한 구조 계산서, 이렇게 공사에 필요한 서류 말한다고 설계 도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이 설계 도서를 만들어준 사람 뭐라 한다고요? 설계자.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설계자가 설계 도서 만들어서 건축주에 주면, 여기 봐봐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이게 설계 도서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 건축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통 2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몇 년? 2년. 알아주세요. 다만 공장의 규모가 크니까 공장은 3년을 줘요. 3년. 몇 년? 3년. 이 기간 내에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사에 들어간다. 이걸 약자로 착공. 그래. 뭐라 한다고? 착공. 착공할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신고서 내야 돼. 법적으로 이걸 착공신고라고 해. 뭐라 한다? 착공신고. 들어보세요. 그래,
건축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왔다. 허가 받았다면 몇 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2년. 공장 몇 년? 3년. 그래. 다만 이 건축주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A가 오늘 허가 받아왔어. 받았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그러면 바로 이 기간 내에 들어가기 벅찰 수도 있겠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 기간을 바로 연장받을 수 있어요. 1년 이내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몇 년? 1년. 자, 이렇게 연장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이런 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 그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 허가 취소 당한다면 건축주 좋을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고생해서 허가 받았는데 허가 취소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일도 없어. 가서 공사 하는 척 하면 돼요. 포크에 가서 공사 기총사하고 철근 몇 개 박아놓고 실사 나오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공사 들어갔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중단할까? 1. 하기 싫어서. 2. 건축공사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축공사에서는 돈이 결정타거든. 건축공사 자금이 없으면 중단돼. 왜? 여기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공사하고 계신 분들, 또 철근 공사하고 계신 분들, 그날그날 임금 안 주면은, 아니면 뭐 계약대로 돈 안 주면 다 가버립니다. 다른 현장으로. 다 현장 가버려요. 다른 데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 중단할 수 없잖아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요? 건축 자금이, 공사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뭐, 알겠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어. 아무튼, 공사 중단되면은 그 현장, 온전할까, 엉망진창일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포크로 공사했던 포크로 아저씨가 팍 파놓고 돈 안 주니까, 임금 안 주니까 현장 다른 데 가버렸어. 그러면 웅덩이 파놓고 어때요? 갑자기 여름에 장마비가 쏟아져서 웅덩이 생겨가지고 얘들 즐겁다 해서 와 해서 와 즐겁다 해서 쉐 하다 물 팍 죽고 빠지고 이걸 익사사고라 알죠? 그리고 얘들 그거 들어와서 막 뛰어놀다가 못이 있는데 철근 같은 데 가서 다치고 오면 안전사고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들 나오면 이거 이렇게 봐보세요. 시내 공사 현장 벗으면 엉망이잖아요. 미관이 져야 되고 엉망이겠죠. 막 철근 널려있고 말이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미관도 제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야,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도 있지? 너, 만약 공사 들어가서 이렇게 중단하면 문제가 되니까, 만약 중단할 때는 그에 따른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의무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야 한데, 문제는 뭐냐? 돈이란 말이에요. 돈. 지금 돈이 없어서 중단됐는데. 그에 대한 안전조치 또 취해라. 돈 없는데.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공사다.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공사다. 그러면 이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이 건축주 A에게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돈을 걸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야, 네가 만약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한 후에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공사비의 1%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요? 1%. 이걸 가지고 올해 함전했어요. 이걸 가지고. 1을 가르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거. 1. 쉽죠? 1,000제곱미터 이상 1%. 시험에 이거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요. 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측금, 안전관리 예측금, 여기에서 공사하고 계신 아저씨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이분들 모자 쓰고 공사할까? 그냥 머리 내밀면서 공사할까? 그렇습니다. 모자는 무슨 모자일까? 안전모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안전모. 안전모 보면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써졌어. 가서 보면. 뭐가 제일이다고? 안전이 제일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금 몇 퍼센트다고요? 1%. 이렇게 각인을 시켰어.
올해도 강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안전이 뭐다고요? 제일. 몇 퍼센트 하고요? 1%. 안전이 제일이다. 1%.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 1초도 안 걸렸을 거야. 아마. 문제 풀 때. 아, 1%? 킥. 1. 1%? 1. 이게 한 문제거든. 아무튼 1%를 예측합니다. 계산해서 1%를 예측했는데 1000만 나왔다. 가정해봐. 1000만을 예측하고 공사 들어가도록 착공식을 수리합니다. 공사. 그래 예측하고 바로 공사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중단했다. 그러면 일단 그 건축 중에 야 네가 서서 빨리 해라 라고 개선명을 드리고 그 명령을 이해하냐면 예치된 이 돈 가지고 허가권이 대신 대지표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만약 공사 중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해서 끝났다.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됐다는 것은 건축사가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 공사가 완료되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그리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때 막무가내 사용할까? 아니면 법조로 이걸 안전하게 건축공사 끝냈습니다라고 절차를 거쳐야 될까? 그렇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라.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다 그래.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래요. 누구한테 시하냐?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누구한테 간다고요?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허가권자께서는 7일 내 검사를 해요. 며칠이네요? 7일 내 검사를 해요. 검사. 이렇게. 검사에서 합격했다. 아까 설계 도서도 허가받았던 설계 도서대로 공사 시공되었는가? 들어왔던 서류들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이걸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사용 승인서를 줘요. 뭐 준다고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이때 사용 승인서가 떨어지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건축주인 A 또 제3자인 누구한테 사용하게 할 수 있어. 뭐 임차인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내렸던 그 건축물에 들어서 있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어디 시장일까요? 어디 시장? 여기 지역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종. 어디다고요? 세종 특별자치시장. 알겠죠? 특별자치도의사. 지역 어디일까요? 제주.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건축물이 팔도대 시가 있다. 그러면 시장. 군이다. 그러면 군수.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다. 그러면 자치구청장. 알았어요? 이런 자한테 가서 이걸 받았어. 사용할 수 있어. 이때 얘네들이 사용 승인을 신청받아서 사용 승인을 해주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이때 얘네들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주고 나서 이 건축물에 대하여 바로 등록합니다. 소유자는 A다. 용도는 뭐 주택이다. 단독택이다. 그리고 지금 건폐율 얼마 적용됐다. 용률 얼마 적용됐다. 그리고 연면적 얼마인데 바로 용전산용 연면적 얼마다. 그리고 대지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기록해서 줍니다. 이걸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이 건축물의 소유 상태, 소유 관계, 누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용 상태, 이런 것들을 바로 기재해서 두는 장부가 건축물 대장인데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바로 보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록해서 보관하는가? 다섯 명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건축물 대장은 누가 만든다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알겠죠? 자치구청장은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습니다. 그랬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강주. 이걸 광역시라 하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자치구청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적에 있는 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아까 값이 설계줬습니다.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설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서 받아다가 건축주가 허가신 허가 받아왔죠. 이때 설계도서대로 자기가 10층짜리 공사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A라면 공사하겠어요? 이거? 못하죠.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죠. 야, 그래, 이걸 바로 업자에게 맡겨요. 이걸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 맡깁니다. 그래, 이걸 맡았던 사람, 공사를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고 해요. 뭐라 한다? 공사 시공자. 시공자 알겠죠? 여기 봐봐. 이 시공자, 이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 그래? 야, 그 건축물 내가 10층짜리인데 그 설계 도서대로 내가 50억의 건축주 너한테 인주해 줄 테니까 나한테 공사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믿겠다 싶으면 공사 맡길 수가 있어요. 10억, 50억 주고. 그리고 설계도 줍니다. 이 50억 범위 내에서 자기 이익도 여기서 창출하고 공사비도 자기가 50억 내에서 감당해서 처리하면 돼요. 건축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되면 다시 건축물 만들어서 인도해 주면 되겠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돈 버는 건축공사 업자니까 어때요? 비용은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공사 지금 50억짜리 공사 지금 계약을 통해서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설계 도서를 완벽하게 건축하고도 남은 게 있어야 제가 고생 보람이 있겠죠. 자, 그때 돈을 몽땅 남겨먹는 방법은 부실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설계 도서 보니까 이 기둥 하나 박을 때에 철근 바로 지름 50mm짜리를 100개 넣어라. 100개 넣어서 기둥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도면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100개 대신 80개만 넣고 20개 빼먹어버렸어. 그리고 딱 공사하고 램코 콕터 쳐버렸어. 그렇게 기둥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억수로 자기에 남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손해가 막심이에요. 건축주는 손해 막심이잖아요. 설계도서로 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장난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부실공사 이어지고 결국 누가 피해 막심이냐? 건축주죠. 잘못 붕괴되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치 못하도록 감독관을 보내는 겁니다. 감독관을 감리자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감리자. 이렇게 와서 감독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자 뜻 알겠죠? 감리자도 유 자격증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건축사. 알겠죠? 그 건축사 다 설계 도면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을 해요. 그렇게 감독을 하게 되는 공사 감자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계약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건축주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낸다고? 건축주가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감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돈 받고 가겠죠? 그렇죠? 이때 이 감자는 바로 감리 활동을 잘 해가지고 이 설계 도서도 건축사 이루어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이때 이 공사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자, 이 시공자가 성실 시공을 했다. 이 계획 도서대로, 설계 도서대로. 아까 설계 도서 공부했죠? 공사용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구조 계산서,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했잖아요. 이 도면대로 성실해서 시공을 하고 있으면 감독관인 감리자께서는 보고서를 만들어요. 감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 공사가 중간 정도 됐다. 5층 정도 끝났다.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해. 이걸 누가 작성한다고 그랬어, 제가? 감리가 작성. 잘 이해해 두셔. 감리가 작성해. 그리고 공사가 끝났다. 공사 끝났어. 10층짜리요. 그러면 공사 끝났다라는 공사가 끝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어요. 그래, 감리 완료 보고서. 중간 정도 되면
순간 감리 보고서 만들고 그걸 만들고 또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어요. 알겠죠? 완료. 완료가 나오면 공사 끝났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만들었다면 감자는 여기 봐보시오. 감자는 이 서류를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을까? 어디다 낼까? 제출하겠죠? 어디다 제출할까? 1. 바로 허가권자한테 제출할 것이다. 2. 건축주한테 낼 거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공사 감자가 이걸 작성했다면 허가권자한테 그걸 제출했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건축주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건축주한테 줬어. 여기 봐봐. 건축공사 다 끝나면은 여기 보세요. 시공자는 계약서대로 공사 다 50억짜리 공사 끝났다면 자기 거 아니죠. 이거 건물 누구 거예요? 건축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대로 인도해 줘요. 넘겨줘. 공사 다 끝났습니다. 넘겨 받아가세요. 이해되죠? 그리고 감리하도 이거 보고서 감리할 보고 작성해서 끝났습니다 라고 흐름을 잘 받으세요. 이때 이 건축주가 이제 받았어.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절차 거친다. 이렇게 걸쳐 여기까지 와서 끝났다 이거죠. 끝났어. 끝나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때는 뭐 해야 돼?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여기 봐봐. 이제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겠어 전에 하겠어요? 이거 할 때 그렇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전에 이렇게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전에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나온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틀리면 사람도 아니겠지만 자 머리가 아니고 그건 장식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아무튼 걔들도 뭐 1년 동안 공부하면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거예요. 자 아무튼 공사 완료 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고 하세요. 이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저기 네 명 있었잖아. 건축 관계자. 누구누구? 건축 관계자는 누구누구 있었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 시공자, 공사 합력. 허가권자는 걔 아니에요? 아니죠? 허가권이 아닙니다. 네 명만 제가 건축 관계자라고 그랬어. 그 네 명 중 누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느냐? 누가 할까? 건축주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공사 감자 한다? 틀려요. 시공자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해. 누구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냐? 이것도 나왔어. 바로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한다고?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알겠죠? 이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승인 신청서란 게 있어. 서식으로 이걸 작성해서 내는데 이것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들어왔던 거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도서 도면이겠죠. 완료 도서 그래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완료가 나와야 돼. 완료 보고서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 완료도서요? 설계도서요? 그래 여기다 설계도서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어. 공사 A정도서 이렇게 나왔어. 무슨 공사 A정도서 이렇게 생각해요? 공사 다 끝났는데 그렇죠? 공사 뭔 도서? 완료도서 완료도서 완료보고서 이렇게 이걸 전부 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그러면 허가권자는 아까 며칠을 검사한다고? 7일에 검사합니다. 뭘 검사하느냐? 저 공사가 허가 받아갔던 내용의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도록 됐는가? 그리고 이 들어왔던 이 서류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이걸 검사해서 오케이 합격하면 그때 사용서를 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합격했는데 안 내줬어. 허가권자가 가지고 안 내줘버렸네. 그러면 이 건축주 법적으로 사용 못하느냐? 계속 안 줘버리네. 아, 1년이고 10년 안 내줘. 속 터져버리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야 합격했는데 이 기간 내에 안 되면 너 사용해도 돼. 합법적이다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사용승인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지만 저 건축주 A라는 사람이 아까 이거 하나의 대지가 있었는데 10층짜리가 있었고 여기다 이렇게 2층짜리를 두 동을 세우겠다 해서 허가를 동시에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이거 진행해도
바로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함 얘기했죠.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해서 이거 공사 안 끝났지만 이것만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A는 이 건에 대해서 임시 사용료 합시다. 공사 끝났으니까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이. 그래 임시 사용이 됩니다라고 승인서 떨어지면 그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 2년으로 한다. 몇 년? 2년. 다만 이 대형 건축물 공사가 아직 2년이 안 끝났다. 또 여기서 바위를 뜨는 공사 진행으로부터 장기간 공사 진행되었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이따. 자, 일단 그 정도 들어두시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71페이지. 건축 관계자는 몇 명이다? 4명.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그 뜻을 안 물어봐, 시험에. 그냥 4명 이 정도만 해두시면 돼. 알겠죠? 뜻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시험에서 안 물어봐. 그냥 흐름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흐름만 이해해 두시고 4명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설계도서 꼭 알아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7번에 동그라미 1번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뇌와 구조가 무엇이냐 이건 알아주시죠. 뇌와 구조라는 것은 이 건축물을 사용하게 될 때 불이 나버렸어. 그럴 때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뇌화 구조라 해요. 알겠죠? 뇌화 구조는 무엇에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8번에 2번만 읽어두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이해를 도모하기위해서 앞으로 내용을 불연재료. 잘 안나요? 불연재료 뭐냐? 그러면 불에 타지 않냐는 성질 않는 재료. 이 정도만.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9번. 9번은 꼭 알아셔야 돼. 보석 건축물이란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주된 건축물 다 줄까요? 찾아가지고. 밑에, 바로 밑에 주된 건축물. 자, 거기, 그것도 용어의 뜻이니까, 바로 이렇게 강조해놔. 부서 건축물 이렇게 써졌는데, 이란. 이렇게. 그리고 읽고 가면 돼요. 부서 건축물이란. 됐죠? 같은 대지에서, 하나의 대지겠죠?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되고 분리된 이 말의 핵심 용어니까 분리된 분리된의 반대말이 뭘까? 좋았어 좋았어 잘 나가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딱 붙어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붙어있다 붙어있다 그래 붙어있는 것이 반대말이에요. 알겠죠? 그 시험에 나왔어. 붙어있다 이걸 부속이라고 그래. 부속 붙어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 부속.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단 말. 분리돼.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된 그 말 중요하단 말. 자, 그래 부속 건축물이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택 하나 단독택을 건축해서 하나 단독택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대문 옆에 밖에도 하나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거 주된 그 이거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두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주인공을 주된 건축물이라고 그래. 이 주택이 주인공입니까? 화장실이 주인공입니까? 주택이죠. 이걸 주된 건축물이라고 그래. 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돼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에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뭐라 한다? 부속 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뭐가 핵심 용어다고요? 분리 이 말.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있어. 이건 부속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된 건축물 붙어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된 건축물이지 부속 건축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분리되는 반대말이 뭐라고? 부서, 붙어있는, 딸려있는 그 말이 알겠죠? 그러면 틀리고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다.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다.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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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13번을 보시면 고층건축물 꼭 알으시대. 고층건축물 뜻이 뭐냐? 그럼 그것도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해야 해요. 이렇게 고층건축물이란 이렇게. 그리고 읽고 가시면 돼. 그래, 고층건축물이란 썼죠? 고층건축물이란 것은 층수가 몇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거 외우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옆에 높이가 120m 그다 줄 거 봐. 높이가 120m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써. 써봐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렇게 써놔요. 밑에 다. 그렇게 다시 한번 써놔요.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러면 120미터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30 나오죠? 4, 3, 12, 110. 그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이것만. 야, 고층층 뭐야? 그러면,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높이로 말해봐. 오, 3, 4, 10, 120미터. 끝! 이렇게. 됐죠? 두 개 다 하려면 힘드니까 머리를 팍팍 써란 말이죠. 자, 이해도 할 거 있습니다.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동시요건은 아니다. 바로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고층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동시요건이다, 선택적 요건이다. 그래 그래. 그러면 봐보세요. 층수는 28층인데 층수는 28층인데 높이가 125m인 건축물이 있다. 이것은 고층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죠? 틀렸죠? 고층건축물이 아니다. 그럼 틀리고 고층건축물이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것만 충분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그거요. 체크합니다.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뭐냐? 또 뭐가 있어? 바로 밑에. 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은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얼마예요? 아까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5, 4, 20. 그러니까 높이가 200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 달달달. 뭐 이것은 연구 대상일까요? 암기 대상일까요? 암기죠. 암기. 이걸 연구해봐야 답 없어요. 왜 50층이냐. 날 세봐요. 그것이 그거죠. 자, 그래. 그래.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한다. 이것도 동시요건이다. 선택적 요건이다.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준 초고층 건축물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고층 건축물. 여기 봐봐. 고층 건축물 중에서 고층 건축물이 아까 이거였죠. 이것 중에서도 뭘 제한 거다? 준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니까 바로 층수는 30층 이상, 30층 이상에서 49층 이하이고 높이는 바로 120m 이상에서 199.9999m 이하를 말하겠죠. 여기까지 이걸 이해해 두셔. 이해되죠?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지한 것입니까? 속뜻을 이해하자면 이렇다. 이렇다. 이걸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두 가지를 잘 봐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써. 428표로 가서 좀 체크할 게 있다. 이렇게. 그래, 복습할 때도 꼭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몇 표로? 428페이지 가서 보고 옵시다. 복습할 때도 그렇게 해야 효과 있어. 잘 왔나요? 428페이지. 거기 보시면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번 찾았죠? 거기 보면 자 1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2번 3번은 꼭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이게 아주 그냥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초고층 건축물하고요 준초고층 건축물은 꼭 뭘 설치하느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구나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 자 거기 가로 1번 가로 2번 초고층 건축물 그것다 줄 거고 가로 3번 준 초고층 건축물 그것다 줄 거예요. 그래 가로 2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찾나요? 그것다 써봐요. 초고층 건축물은 이렇게 층수 몇 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얼마? 200m 이상. 자. 됐죠? 그래. 그러면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과 맞춰 보세요. 높이는 180m이고 층수가 63층인 건축물은 뭘까? 오 맞았어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 초고층. 알겠죠? 자 이해가 되신 걸 믿습니다.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중 하나 요건만 충족된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만 한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 초고층 건축물이 다 죽었다면 가다가 체크해. 피난 안전구역을 그 말만 찾아가죠. 잘했나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마지막에 지상층부터 몇 개층마다 거기다 체크 30개층마다 몇 개수 이상 그렇습니다. 그다 체크. 1개수 이상 설치한다. 그다 포인트 딱 잡아. 그래, 이 피난안전구역을 그와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피난안전구역을.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부터 피난안전구역을 몇 개층마다 몇 개수 이상 설치해야 되냐? 30개층마다 1개수 이상. 몇 개수 이상? 1개수. 몇 개층마다요? 30개층마다. 그래, 30개층마다 1개수 이상을 설치하니까 만약 63층인 건축물인데 높이가 180m다.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을 최소한 몇 개층, 몇 개소 만들어야 되냐? 두 개소. 몇 개소? 두 개소. 이게 이 건물이 63층짜리. 근데 높이는 바로 180m예요. 그러면 이건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아까 지상층부터 몇 개층마다? 30개층마다. 여기가 30층이라 합시다. 30개층마다 한 개수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층수가 63층이면 3개 만들어야겠네. 3개. 몇 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여기 60. 그러면 30 또 30 하면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또 3층 남았죠? 그럼 또 하나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 30개층마다 그 말은 1층부터 30 또 1층부터 30 이렇게. 이해 돼요? 그 범위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63층이면 몇 개수 이상 만들었겠냐? 3개수 이상 이렇게 만든 거예요. 3개수. 알겠죠? 한 층을 완전히 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층을 완전히 펴. 그래, 건축비 엄청 들어가겠죠? 평소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니까 평소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그만큼 건축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응? 그러면 이 건물이 50층짜리다. 높이는 그 딱 200m다. 200m이면서 50층짜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초고층에 준 초고층을 주무래. 초고층이죠? 초고층이면 핀 안정을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되겠지, 최소한도. 그렇죠, 두 개. 두 개층은 핀 안정을 만들어서 평생 사용해서 안 돼요. 건축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또 봅시다. 3번, 3번 보고. 준 초고층은 주물. 찾았나요? 준 초고층은 주물 뜻 한번 써봐, 이렇게. 밑에 다 여러분 말 쓰도록. 저 밑에 200 쭉 밑에 준 초고층을 준에다 줄 것이고 제일 밑에 200 있잖아요. 그걸 좀 크게 써놓으면 되겠죠. 몇 층 이상 몇 층 이하이고 30층 이상이고 49층 이하이며 높이는 120m 이상 199.9m 이하인 건축물 이렇게 되죠. 그래 이제 같이 봅시다. 줄 거예요.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가다가 핀 안전구역을 찾아. 핀 안전구역을 찾았나요? 뭐라고 나왔어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몇 개 층 이내에 5층 이내에 5개 층 이내에 몇 개선 설치해야 된다? 1개선 설치해야 된다. 끝까지만. 단선을 놔놓고. 단선은 놔놓고 끝까지. 자,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건물 짓는데 이 건축 보니까 바로 층수가 48층이고 있고 높이가 199.99m다. 이건 초고층입니까? 준초고층입니까? 준초고층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핀 안전구역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냐? 몇 층이라고 했어, 이거? 48층이죠. 그러면 이 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이 몇 층일까? 24층이죠. 24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가 됐든 밑에가 됐든 상하 몇 개 층 이내에 있다가 그래. 24층을 해서 5를 더하면 29층이 될 것이고 밑으로 5를 빼면 10 몇 층인가요? 그 층이죠. 이 사이에다가 피나 안전구역을 1개선 설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몇 개서? 1개서. 응? 그래, 전체, 이 건축물 전체 층수가 48층이다. 그러면 그것을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이 있다가 몇 개서 설치하면 된다? 1개서 이상. 그러면 1개서 설치하면 되니까 굳이 2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건축주. 이상은 자유고. 근데 돈 들어가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 건축주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48층이고 높이 199.9m로 건축하는 좋겠어? 이렇게 한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이런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낫겠죠? 이건 핀 안정을 최소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2개소. 이것은 하나. 그러면 건축비가 그만큼 절감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모양새의 건축물 별로 없어요. 여기서 딱 갔나? 그리고 높이가 바로 이렇게 200m 이상짜리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지느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은 많습니다. 높이가 199.9m 이렇게 끝난 것이 많다. 200m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 피난 안전구역 설치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자, 그거 꼭 알아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세요. 정면 했던 거. 아까 이것은 출제된 바였어요. 아까 그 초고층 건축물은 30을 가로쳐 놓고 1교수에서 설치해야 된다 할 때 1을 가로쳐 놔서 31. 가로 안에 들어갈 기억 니은 옳은 것. 답은 31. 31. 이게 답이었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19번을 하나 보죠. 374페이지. 실내 건축 찾나요? 374페이지 실내 건축이란 실내를 바로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지,
바닥재, 유리 등,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다음의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박스 안에 있는 거죠.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실내 건축 재료 장식물이에요. 그 박스에다 쓰나요? 공부해 줄게요.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함.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함.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함. 이렇게.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함.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실내 건축의 그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뭐다? 장식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나왔어.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옳은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에 출제했어. 이대로. 그냥 한번 읽어두세요. 알겠죠? 이걸 바란다. 실내 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한다. 박스에 있는 것들. 그래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반자트르 재료. 두 번째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 그 다음에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 급수. 급수는 뭔지 알죠? 수돗물. 배수는 하수고. 그리고 그 통풍기, 환기 시설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안전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재료. 여기까지 이걸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한다. 이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0번. 20번은 최근에 두 번 기출된 바 있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게 그냥 뜻이니까 이란을 쓰나.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이렇게 공부해줄게.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그래 다중이용 건축물은 뭐가 있느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다중이용 건축물 합니다. 그때 다가 무슨 다예요? 한자로 무슨 다? 그렇죠. 많을 따 중장 무리 중이죠. 그래 많은 무리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합니다. 규모가 적을까요? 클까요? 크죠. 그렇죠. 그래 다중형 건축물은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이다. 16층 이상 건축물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죠. 16층 이상 건축물. 그렇죠? 몇 층 이상이요? 그래. 그래 16층 이상 건축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다 다중형 건축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층수와 관계없이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가 그다.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정도 이상인 거. 얼마요? 5천 정도 이상인 이것이 다중형 건축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머리에 다 넣어야 되겠는데 머리 아프죠. 아, 정말 머리 아파요. 할 게 너무. 그래서 이 합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합계하죠. 그래? 합계하죠. 그래 1년 내내 해가지고도 되면 정말 잘하신 분이고 그만큼 노력하신 분이죠. 그래 지금 다 읽을 건 아니고 내년도 10월 31일 날인가 시험이. 자 그때 10월 달이 마지막 토요일 있잖아요. 그때 시험을 보기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10월 31일 알겠죠? 그때 토요일 날 보는데 그때 토요일 금요일 전까지만 외우면 돼요. 아직도 시간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시간 억수로 많네. 와, 할 것은 공부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나면 그냥 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좀 수월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래 여기 봐보세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정도 이상인 뭐가 바로 다중이용 건축에 해당하냐. 여관 이름이 있어. 여관. 뭐가 있다고? 여관 이름인데 문종이 문종. 뭔 종? 문종. 문종 여관이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고서 와서 자세오라고. 그래 문종 여관 판매
이렇게 세가지고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편하게. 그래, 문이 뭐냐? 그러면 문암이 집회설. 문암이 집회설 중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지어야 된다. 동물원, 식물원은 아무나 들락날락 하지 못해요. 알겠나요?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다. 그거. 그래서, 그건 지어야 되고, 나머지 문암이 집회설이 이에 해당하고. 총은 뭐냐? 종교시설. 뭐라고? 종교시설. 그렇죠. 자, 뭐, 큰 성당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시설. 그리고 이 종자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 바로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 뭐, 대학교 종합병원 있죠? 그거 뭐 들락나면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보면. 그래, 종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 종이 뭐가 있다고? 종교시설하고 종합병원. 종교시설하고 종합병원. 종합병원하고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 여객용 운수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만. 뭔만?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 뭐냐? 바로 공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그냥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만. 관은 뭐냐? 관과 숙박설. 관이 뭐다고요? 관과 숙박설. 찾았나요? 있어 없어요? 관광 숙박설 하면 대표적인 게 호텔, 호텔. 뭐라고? 호텔 같은 거예요. 호텔. 그래, 호텔은 들락날락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들락날락. 그래, 관광 숙박설, 판매설. 판매설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몰라도 돼. 그냥, 아, 머릿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문종 여관 판매. 문종 여관 판매. 문종 여관 판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걸 전제하고요. 이걸 전제. 바닷면적 합계 얼마 이상인 것만? 5천 정도 이상인 것. 바닷면적 합계 5천 정도 이상인 문종 여관 판매. 문종 여관 판매. 문종 여관 판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용도와 무관하게 몇 층 이상은 타기다고? 16층 이상. 이렇게 편하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지금 너무 많은 걸 해버리네 우리가요. 1년 내에 할 것을 지금 다 해버리고 있네요. 다음 이제 수월하겠죠. 지금 고생해 놓으면 내년도 뭐 3월, 4월, 5월 달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376페이지. 이 건축물의 면적 산정, 높이 산정, 층수 산정 중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넘어서 보면 바닥 면적, 이거 세 가지를 가볍게 또 체크해 봅시다. 먼저 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왜 이걸 또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냐? 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하나의 대지 않았다. 이렇게 밑바닥에 건축 면적을 이 정도만 확보해서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건폐를 제거하죠? 그래, 건축물의 그 넓이, 밑바닥 넓이를 규정하는 것이 건폐율. 그리고 이 정도 높이로만 지세요라고 규정하는 것이 용적이라고 그랬죠? 용적. 그때 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을 정할 때는 반드시 무슨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적용해야 되겠어? 대지 면적. 그래,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이라고?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곱하기 100%. 이때야 대지 면적 이렇게 계산한 거야 라고 법에 규정했단 말이야. 이해되죠? 건축물 이렇게 계산한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난자를 써봐요. 1.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범위로 한다. 이번 코스는 그 정도만. 그래,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대지 수평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에는 다음에 이제 2순환, 3순환 때 또 보기로 하고 가볍게만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원칙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건축물을 할 때 건축물을 그 앞에다 그냥 써버려요. 건축면적이라 이렇게. 공부하죠. 이렇게. 그래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은 기둥 후 중심선 체크,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예백이 있다면 예백의 뭔 선? 중심선. 예백이 없고 예가 부분을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여면으로 산장하는 것이 건축면적이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봐요. 이 건폐율이 이 대지에 50%를 최단도로 인정하고 있는 땅이다. 그 대지에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폐율 50%만 딱 최단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대지 면적이 이렇게 1000이다. 이 대지 면적이 있는데 하나의 대지 면적이 있는데 1000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해도 됐냐? 50%. 그러면 1000에 50%는 몇 제곱미터예요? 500이죠? 5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 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00제곱미터. 이거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면적을 선택한 자유지만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건폐율 제도라고 그랬죠? 이때 500을 봐보세요. 그러면 500이라는 이 면적,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기 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짓대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물 짓대기에 예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예벽을 합시다. 제일 밖에 있는 벽, 예벽. 그래, 예벽이 이렇게 있다면, 예벽이 있다면, 예벽에 이 선을 바깥선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바깥선. 여기 하얀 선은 내부선이라고. 내부선. 예벽의 내부선이라고 그래. 뭔 선이라고 한다고요? 내부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봐. 이 예벽의 두께가 50cm다 라고 하면 바로 가운데 들어갔다 25cm 또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25cm 이걸 중심선이라고 그래. 중심선.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선. 중심선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 건축 면적 500까지 확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건폐율 최대한 50%라면 이때 500을 계산할 때 내부선을 기준한다, 중심선을 기준한다, 바깥선을 기준한다. 오, 좋았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되죠? 중심선까지 계산해서 500까지 확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시험에서 내부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내부선. 바깥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만약 예백이 없어요. 이렇게 봐봐요. 예백 만들지 않고 기둥을 4개 넣었어. 기둥을 이렇게 4개 넣어가지고 구역이 나왔어. 예각에 4개. 그러면 이 기둥이 지름이 바로 50cm다. 그러면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25cm 들어가겠죠? 그걸 예각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점으로 건축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중심선이다, 내부선이다, 바깥선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를 체크하면 훌륭해요. 378페이지 가로 3번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자, 이 바닥 면적은 왜 또 이 건축법에서 중요하느냐? 아까 이 연면적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연면적 뜻. 했죠? 연면적은 바로 하나의 건축물에 무슨 면적 합계라고 그랬어요? 바닥면적. 야, 그러면 바닥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알아야 연면적이 나올 것이고, 연면적을 정확히 계산해야 용적률을 정해서 건물 들 건데, 야, 바닥면적 이렇게 계산해.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 그래, 이제 바닥면적을 보죠. 바닥면적을 주입해서 공부하시대요. 바닥면적. 그래, 바닥면적이란 이란을 써놔요. 뜻이니까 바닥면적이란 원칙적으로 적으로 써봐. 그대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구획이 있다면 그 구획의 그것도 중심선 체크.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 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칙이 원칙. 뭔 선? 중심선. 그래서 설계도 만들 때
벽이라든 구역으로 딱딱 그 공간들이 구획되면 그것을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트임으로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원칙. 근데 구획이 딱딱 공간이 나왔다. 구획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트임으로 바닥을 계산하면 되는데 구획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구획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건물을 세는데 기둥 하나 딱 박아도 우산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구획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답은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이 있습니다. 바닥면을 산정할 때 벽이라든가 기둥 후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은자 써요. 은.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를 후퇴한 선? 1미터를 후퇴한 선. 여기 봐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올린단 말입니다. 기둥 하나 박아가지고 우산같이. 그때는 구획이 안 나오죠? 그때는 이 지붕 끝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붕 끝부분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가까이 1미터 후퇴시켜. 안쪽으로. 안쪽으로. 몇 미터로 후퇴시킨다고요? 1미터. 그걸로 후퇴시켜서 그걸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트임으로 바닥면 계산을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게 외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번 코스는 안 하고 중요표만 해놔요. 중요표하고 2순환, 3순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또 머리 아프다고 할까? 걱정되니까. 알겠죠? 중요표만 해놓고 읽어보시 시간 나. 그리고 의문점을 던져놔요. 이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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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점. 아, 읽지도 않겠지만 집에 가서. 자,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가로 3번, 3번에 1번 있죠.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잘 찾아서 3번에 1번 피로티만 찾아. 구조 찾아. 미대출의 부분은 이렇게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을 통해 차량을 통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것만 딱 찾아요. 제가 입고 한 거. 자, 피로티 구조가 뭐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셔. 아파트라든가 열택이라든가 이런 데 또 일반층 건축물 있죠. 일반층 건축 보면 1층은 기둥만 박아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그런 데 많아. 요즘에. 또 다세대도 마찬가지. 기둥 박아가지고 주차장 쓴다든가 사람 통행권 한다든가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피로티 구조 부분을 합니다. 뭐라 한다? 필로티 구조 부분이라 해. 그 부분의 용도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하나 아니면 차량 주차 전용으로 쓰고 있다든가 공중통행으로 쓰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합니다. 이해됐죠? 제한한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반대말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지 아니한다 이 말 중에 끝들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락을 찾아봐요. 2번. 2번. 뭐 승강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강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을 그것은 마지막에 쭉 가다 보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 다 체크. 그리고 다락은 중요표. 다락은. 거기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다락은 중요표. 쉬었다 하죠.